뉴욕에 있는 배수연 연합 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월가가 바라보는 내년 전망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연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올해 통틀어 오른 자산이 달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로 접어들면서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이른바 갓달러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한 향방, 지금 뉴욕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환율은 뭐 언제나 뭐 전망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율 흐름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례로 보면 팬데믹 초기에 달러가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 거의 홍수처럼 쏟아졌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를 점쳤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달러 공급이 넘쳐나고 수급상으로는 달러 약세를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달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월가 이제 그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지금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긴 했지만 당시에 월가가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었다는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 7.5%에 불과했던 미국 가계의 그 저축률이 그 당시 2021년 그 2분기 기준으로 25.7%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설명해주는 그 가계의 소비가 그만큼 탄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들도 그 팬데믹 영향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보한 상황에서 실탄을 잔뜩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경제 주체가 유동성을 많이 확보해 둔 덕분에 당시에는 우리가 그 달러가 생각보다 약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 등이 결국은 우리의 그 예측이 빗나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달러가 앞으로는 강세가 주춤해질 것이다. 결국은 연준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최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연간 전망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 초 1월 2월까지는 달러가 상당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강한데요. 그동안 그 달러 포지션을 밸런싱했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될 것이고 연간 투자를 위해서 달러 환전 수요가 강하게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언제나 달러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이 올해 마지막이라서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의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아,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그 배특파원께서요 그동안 계속 일본 통화 정책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난주에 또 YCC 그러니까 일드컵 컨트롤의 뭐 일부 변경 문제니 뭐니 해서 지금 그 글로벌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급변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모든 현상이 나타나면 왜 일어났는지 묻는 게 이제 지금 저희들을 뭐 직업적 특성인데요. 저는 지금 그 일본은행이 왜 그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일부를 이제 되돌리고 있는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BOJ도 더는 이제 둑을 틀어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한계상 임계치에 왔다는 그런 방정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둑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이른바 그 수익률 통제 정책, 수익률 통제 정책은 특정 기물, 뭐 일본의 경우에는 10년물 JGB, 일본 국채 금리 수준을 0.25%에 틀어막았던 조치였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그 변동폭을 0.50%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왜 이랬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서라도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했던 게 YCC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왜그 YCC를 해야만 했냐면, 일본은 지금 재정 적자가 GDP 대비 250%를 넘어선 국가입니다. 이건 뭐, 일본이 워낙에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 뭐, 여태까지는 지탱이 가능했지만, 이게, 이 0.5%까지 확대됐을 경우에 GDP 대비 250%나 되는 일본이 그 재정 적자가 또 얼마나 누적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하고 일본 금리의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지금 달러인 환율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봐서는 향후에 좀더좀 근시안적인 분석일 것 같고요. 일본의 재정 적자가 이 YCC 정책의 완화 혹은 앞으로 폐지 됐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좀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본이 올 상반기에는 그 경상 수지가 63%나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좀 우려하면서 지금 보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연말 기준으로 일본의 경상 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외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이제 그 이전 소지 자본 수지로 지금 채우는 그런 나라인데요. 대외순자선이 30년 연속 1위를 국가인 나라가 만약에 그 연간 기준으로도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선다면 이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 예전 조상들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빚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경상수지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았으면 또다시 월가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스몰 오픈 이카나미고 일본 엔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에서는 내년 5.25를 가리키고 있는데, 시장에서 뭐,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 뭐 일주일 사이에 좀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내년도에는 5%까지 올렸다가 한번 정도 내릴 것이야 라는 전망들이 아직까지는 좀 우세한 그런 수준인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이 강한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내년 중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뉴욕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워낙에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뭐, 바꾸고 있는 인물이라서 정말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속도 조절로를 재개했을 때 12월 FOMC에서 파월이 강경론으로 말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점을 감안하면 파월이 내년에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뭐 파월이 2021년 11월까지도 지금 뭐금어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다. 그리고 트랜지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기억한다면 파월이 언제 그렇게 또 말을 바꿀 수 않으리라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데, 그러니까 파월이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월가에서 가장 그 강력하게 그 우려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70년대식의 스탑앤고는 연준이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다. 그래서 뭐이 아무리 이 인플레이션 기조가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스탑앤고 형태의 1970년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자산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투자자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스탑앤고의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 장기적으로는 대리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앤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형태는 좀 어렵겠지만 스탑앤홀드 기조, 그러니까 최종금리 수준으로 가서 상당 기간 좀 지켜보는 그런 기조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탑앤고 형태로 내년에 금리 하락이 실질적으로 금리 하락 기조로 돌았으면 파월 의장이 감당해야 될 그런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좀 보충 질문 하나 드리면은요. 네. 지금 이제 요즘 뉴스들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이제 요즘 내년에 미국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더해서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나 주택 거래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자산 효과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내년에 경기가 아주 심하게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대두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의 최종금리 레벨이 5.25를 아예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점도표상으로 나왔던 부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가솔린 가격이 이제 드디어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임금 차원이라든지 디맨드 풀 차원의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때도 보면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미국 가계들의 소비력은 아직도 상당히 탄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고용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일부 테크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위 50% 소득 하위 50% 가계들의 그런 고용 시장은 아주 탄탄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가계가 요구하는 그런 임금 상승 욕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경제 지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이 조사하는 경제 지표를 보면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가계의 임금 인상 욕구라든지 그리고 디맨드 풀 차원의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은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 경기가 급전 직화할 것이라는 부분도 월가에서는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언제나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케인즈가 말했듯이 예상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일은 항상 예상하지 않은 때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신중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최근에 그 실적을 발표했던 일부 소매체인들, 대형 소매체인들의 실적에서도 보면 일부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내년에 좀 암울한 그런 경기 전망이 판을 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냐,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비가 좋고 이런 뉴스들은 조금 뭐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테슬라가 100불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뭐 사실 우리 한국의 사업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거든요.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참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나스닥 지수 1만 포인트 붕괴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년 증시에 대한 월가의 대체적인 전망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정말 유난히 사학개미들한테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한 종목이 테슬라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테슬라는 주가가 7영업일 연속 곤두박질 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만 벌써 한 67%, 전일 일부 종가에서 아마 70% 이상 떨어진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진 게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한데, 펀더멘탈 차원에서만 떨어졌다면 속이 좀덜 상할 수도 있습니다. 펀더멘탈 요인이니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펀더멘탈 이외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른바 CEO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이고 있는데요. 해가 바뀔 때마다 테슬라는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동양에서는 주역을 바탕으로 신년 운세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주역의 64개 가운데 항룡요이라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밖에 없어서 후회를 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귀영들이 극도에 달한 사람이 쇠퇴할 염려가 있으면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는 그런 선현들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역시 항룡유예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보면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 등을 통해서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도치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상당히 투자자들을 좀 골탕 먹이는 그런 쪽에 좀 가깝거든요. 도치코인도 보면 사실은 인터넷에서 농담으로 시작된 밈코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밈코인을 자기가 도치파드라고 유명 방송 프로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날 하루에만 3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때문에 지금 상당히 테슬라 투자자들이 예를 먹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내년에 반전의 계기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이캐스팅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공장에서 과연 이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양산을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학의 태동이 됐던 포디즘, 포드가 분업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공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만약에 테슬라가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자동차 셋시를 찍어내는 부분을 실제로 보여준다면 그때는 투자자들이 한번더 새삼 테슬라를 주목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미국 교통당국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오류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을 교통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물론 일부 오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자율주행 기반에 있어서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지 않을까. 이두 가지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향후의 잠재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항룡은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위가 없고 너무 높아 교만하기 때문에 민심을 잃는다는 부분을 좀 되새기면 반전의 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 연준이 최종금리 수준을 더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결국은 5.25 이상은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 여기서 더 어려워지기는 좀 어려 그러니까 어려워지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런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예상하는 경기 침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의 그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 둔화 정도로 살짝 지나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희망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내년에 좀 힘을 내서 성투하셨으면 합니다. 네, 특파원님도 올한해 이렇게 좋은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십시오.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